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오늘은 농막에서 내가 기르는 여러 가지 채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아주 오래전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할것 없이 여름철이면 가장 손쉽게 먹을 수가 있는 영양 간식이 바로 이 옥수수가 아닐까 싶으네요. 오늘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옥수수 효능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옥수수는 이렇게 수염이 말랐을 때에 따서 바로 따가지고 잘라만 먹어야지 가장 맛있는 옥수수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옥수수 삶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맛있게 삶는 방법을 여러분께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제각각 맛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삶아 먹겠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직접 삶아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삶는 방법은 하나하나 지금 열거해 보겠지만은 제가 하는 방법을 여러분께서는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옥수수를 까서 삶는 방법은 각자 사람들마다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이 옥수수 겉껍질을 전부 벗겨가지고 수염은 남겨놓고 속껍질 하나만 남기는 분도 계시고 수염은 띄고 속껍질만 또 삶는 분들 계시겠죠. 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벗기고 나면은 이 겉껍질은 전부 이거를 따서 제거를 해서 버리고 맨 마지막 껍질은 한겹 내지 두겹 정도는 이렇게 남겨놓고 수염은 빼고서 삶는 사람이 있던가 하면은 옥수수의 참맛을 느끼기 때문에 수염을 넣고서 삶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옥수수 껍질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이렇게 벗겨버리세요. 과감하게 아주 벗겨버리세요. 옥수수 수염도 전부 제거를 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같은 방법이라도 가장 맛이 좋을 때는 옥수수 나무에서 바로 딴 것을 이렇게 껍질 벗겨서 수염도 제거하고 바로 삶는 것이 가장 맛이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또 벗겨버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방법은 제가 지인한테 아주 좋은 소식으로 알아가지고 와서 지금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기고, 껍질 한장 남기고, 수염 남기고 해서 삶는 방법은 옥수수의 참맛을 느끼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요 옥수수 수염이 옥수수 하나에 몇 개가 달렸는지 아시는 분 계시는지요? 자, 이거 어떻게 일일이 세알일 수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하지만은 더 쉽게 세는 방법은 바로 이 속안에 알맹이 숫자가 바로 옥수수 수염의 숫자라는 거. 정비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벗겨가지고 싹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삶을 준비를 해야죠. 자, 한개더 벗겨 보겠습니다. 제가 심어가지고서 첫 옥수수를 개시하는 날입니다. 자, 이 방법은 우리 집사람도 모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옥수수를 물에 삶기 전에 어떻게 해서 옥수수를 넣어야지 더 맛있는가? 이것을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물의 양은 얼만큼 되느냐? 옥수수 양에 따라서 달리겠죠. 옥수수가 푹 잠기게 물의 양을 양동이에 담아서 물을 펄펄 끓이면 되겠습니다. 1차. 자, 그럼 뚜껑을 덮어놓고 물 끌 때를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물이 펄펄 끓나 보겠습니다. 아, 펄펄 끓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물속에다가 푹 담그게 이렇게 물속에다가 넣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미시키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삶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서 지금부터 20분간 시계를 보고서 이따가 불을 끄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20분입니다. 자, 20분 시간이 지났으므로 불을 정확하게 끄겠습니다. 뚜껑을 열지 않고 5분만 기다리세요. 5분 동안만 뜸을 들이면 됩니다. 아, 이제 뜸 들이는 시간 5분이 지났습니다. 그럼 옥수수를 건져 놓겠습니다. 자, 뜨거우니까요. 그럼 이제 먹으려면은 식어야 되겠죠. 오우, 뜨거. 상당히 뜨겁습니다. 자, 먹는 것도 아,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면은 아주 정말 정말 맛있는 찰옥수수로 탄생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삶았어도 하나 터지지도 않고 아주 예쁘고 먹음직스럽습니다. 잠시 식힌 다음에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기법으로 삶은 옥수수를 시식해 보겠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옥수수 껍질 한두 겹씩 남겨놓고 옥수수의 참맛을 느끼기 위해서 옥수수 수염까지 놓고서 삶고 이렇게 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전부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드시고 맛있으면은 다른 분들한테도 이 방법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톡톡 알알이 터집니다. 터져.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설탕이고 소금이고 아무것도 안 넣는데 이 옥수수에는 섬유질이 많아서 당뇨에도 좋고 비만, 체중 조절하는 데도 정말 좋다고 합니다. 아, 개는 감추듯이 하나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옥수수를 이렇게 남겨둔 상태에서 보관을 또 해야 된, 보관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맛있게 먹은 옥수수 남은 것은 냉동실에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냉동실에 보관한 후에는 비닐봉투에서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을 하겠죠. 하지만 겨울철 어느 날에 갑자기 여름날에 옥수수가 먹고 싶어서 옥수수를 냉동실에서 꺼내서 먹을 때에도 지금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양동이에 물을 넣고 삼바리를 넣은 후 물이 펄펄 끓으면은 옥수수를 삼바리 위에 넣고 뚜껑을 닫고서 5분만 기다리세요. 정말 지금 여름날처럼 맛있게 먹는 옥수수 참맛을 그대로 느끼실 겁니다. 삶는 방법 자체가 여지껏 여러분들이 해온 방법과는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 방법을 권장해 봅니다. 후회 없을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